오일? It's okay. 아, 또 뭔? 내가 기름 연결되는 게 조금 뭔가 안 좋은가 봐요. 아.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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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. 기름은 있나? 어? 잠깐만. Wait. 기름은 있는데. 아. 기름이랑 지금 연결되는 이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. 연결이 안 되네. 어쩐지 약간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막 몇 번 이렇게 쿵쿵 걸거든요. 아, 근데 불안불안했는데 점점 멈추더니 안 되더라고요. 아. 나 이 슈퍼마켓 아저씨가 좀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가봐야겠어요. 아, 다 와가지고 뭔 지금 동변이야 이것이. 근데 뭐지? 기름은 있는데? 일단 다시 한번 시도 한번 해봐야지. 기름이 없는 게 아니라 연결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. 퍼펙트. 땡큐 베리 머치. 바이바이. 오케이. 아, 다행이다. 기름 연결하는 부분에 살짝 문제 있었는데 아무튼 연결해서 기름을 다시 지금 채웠어요. 기름은 분명히 충분했던 것 같은데. 베트남 최동단에 도착을 했고요. 여기서 그 오프로드가 따로 있는 것 같고 정확히 지금 오토바이로 갈 수 있는 길인지 아니면 걸어서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산을 넘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. 지금 이미 날이 어두워져 버려가지고 제가 목표로 하던 최동단에 있는 그 기념비가 있는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비치까지 가려고 했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지금 확실치가 않아요. 그래서 차라리 오늘은 이 근방에 있는 해변에서 캠핑을 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 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정도 초행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보도 사실 많이 없어요. 거의 다 베트남 정보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영어 정보도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사실 조금 이게 리스크가 좀 있는 편이라서 일단은 잘 곳을 먼저 좀 모색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일어나서 한번 알아보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식당 거쳐가지고 지금 왔는데 여기 다 막혀있어. 들어갈 수밖에. 앞에 바로 해변인 것 같긴 한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? 아. Can I go? What? Beach? Swimming? No? 아, you mean a sun? A six? 아, okay, okay, okay. I understand. And then... 네. 캠핑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어요. It's okay. Camping and then sleep and then swim tomorrow. 아, perfect. Thank you. Come on. 그 가게 옆으로니까 내려오는 길 있네, 해변으로. 아, 어두우니까 하나도 안 보이니까. 네. 이게 바로 해변이에요.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오늘은 자면 될 것 같아요. 바로 뒤에 식당이 있는데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그 해변까지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파킹을 하는데 만동만 내면 된대요. 주차를 하고 이제 저는 텐트를 치고 저기다 해변에서 자면 될 것 같아요. 수영은 내일 아침에 하라고. 네, 하네요. 망고. 땡큐. 동쪽 끝에 여기 가려고 왔다고 지금 말을 해주세요. 베트남 이스트. 혼자서 갈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다. 그냥 no? Okay? One? I can go. Two? One? No? No. 혼자서 갈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안 된다, 위험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네. 뭐지? 아니 내일 일어나서 봐야 될 것 같아. 내일 일어나서 거기 가봐서 갈 수 있는지 안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. 이 맥주를 혼자 이 맥주를 혼자서 지금 다 먹었다. 혼자서 한 명이서 지금 이 맥주를 다 마신 거예요. 와 정말
탱크 그리고 바다와 달 소리 죽인다. 오늘 저녁으로 네, 어제 샀던 이 빵이랑 그다음에 반미 샌드위치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맥주가 또 있죠. 사이공 맥주 두 캔 그리고 뭐 과자도 사놨고 그래서 오늘 밤과 내일 아침까지는 뭐 거뜬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네. 달이 떠가지고 그나마 좀 밝네요. 이제 고프로에는 담기진 않지만 이야 베트남 동쪽 끝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. 완벽한 동쪽 끝은 아니고 바로 저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. 사실은 저쪽이 동쪽 끝인데 아무튼 동쪽 끝 바로 옆에 있는 이제 해변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고요. 이제 밤에는 몰랐는데 역시나 일어나 보니까 정말 멋진 장소입니다. 정말 뭐 저 혼자 뭐 프리하게 잤기 때문에 수영을 할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일단 그 정보를 알아봐서 동쪽 끝에 거기를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이게 오토바이로 갈 수 있는 이런 우리나라처럼 그냥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트레킹을 따로 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토바이를 대고 트레킹을 한 두세 시간 정도 해야 한다고 해요. 와 진짜 시원하다. 깨끗하고 파도를 엄청 거칠어요 여기가. 와 우와 대박이다. 모든 준비가 완료됐고요. 이제 베트남의 호미곶이라고 할 수 있는 동쪽 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되고 좀 가능하다 싶으면 가고요. 그렇지 않으면 뭐 못 갈 수도 있고. 와 미쳤다. 이거 뭐 사막이냐 씨. 이거 어떻게 가 이거를. 베트남 최동단 쪽으로 갈 수 있는 곳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. 근데 지금 뭐야 당황스러운 게 여기가 무슨 사막인가 중동이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막 주변이 원체 이렇게 뭐 그냥 사막지대처럼 느껴질 정도로 네 어마어마합니다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에서 그 이스턴 포인트를 한번 찍어보니까 7km 정도 떨어지더라고요. 여기 2시간 가까이를 트레킹을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. 그 인터넷을 뒤져봐도 영어 정보도 많지도 않고 영어 정보도 주로 이제 그 가이드를 동원해서 이렇게 뭐 그룹으로 해서 가는 경우는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. 저도 약간 가려면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엄청 힘든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. 막 보니까 지금 이 길을 지금 오토바이랑 지금 제 짐도 지금 여기 보관할 데도 없고 예. 그 다음에 막상 또 도착을 했는데 돌아올 땐 또 어떻게 돌아올지도 사실 좀 막막하긴 해요. 지금 여기가 이스턴 포인트긴 하죠. 여기 자체가 거의 동쪽 최 끝이긴 한데 여기서 제가 거기까지 꼭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?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차라리 트레킹보다는 해변에 가서 그냥 수영하고 즐기는 게 저는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. 제가 시간적 여유가 지금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턴 포인트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시 오는 걸로 기회가 되면 네.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. 네. 잠시 그 근처 해안가 네, 5천원 말이 들렸거든요. 여기 생과일 주스 하나 먹고 가야겠어요. 뭘 먹지? 이거 여기가 그리고 5천원 말이라서
아, 이 해산물 요리가 많은데 가격도 모르고 맛을 모르니까 궁금하긴 해요. 한번 시도해보고 싶긴 해요. 이런 거 여쪽에 보니까 조개류나 이런 게 많아요. 막 그런 소라나 조개류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. 맛있겠다. 땡큐. 오, 여기서 먹어봐야겠다. 와, 보세요. 엄청 양만추. 15,000원이네. 그러니까 750원. 와, 이 큰 게 750원. 보세요. 제 얼굴이 진짜 큰 편인데. 와, 이거 완전. 아, 좋다, 아침. 아침 주스, 모닝 주스. 트랑 이제 한 10km 정도 남아 있는데 그 해안도로 따라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. 근데 바다가 와, 기가 막힙니다 진짜. 저는 베트남 사실 바다를 기대를 안 했어요. 에메랄드 빛 바다가 있긴 하네. 저는 그 92년까지만 해도 물론 날이 안 좋았기도 했지만 원래는 제가 저기 섬으로 원래 가려고 했었어요. 저기 섬으로. 그러다가 그냥 저기 가격도 좀 비싸고 그 다음에 또 확실치 않으니까 그래서 안 갔는데, 아,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갈 거 그랬어요.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.